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혈관에 상처를 입혀서 막히고 터지게 하는 3대 주요한 원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단순 명료한 9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뭘까요? 저는 환자분들이 설명할 때 망치, 못, 찌꺼기로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망치. 자, 혈관에 때리는 거죠. 혈관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바로 높은 혈압, 고혈압입니다. 자,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이유가 없이 생기는 봉퇴성 경우가 많지만 잘 살펴보면 후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막히고 진득해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혈관 벽이 이제 딱딱하면 같은 압력이라도 세계 충격을 받게 되겠죠. 자,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혈관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특수한 성분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지나치게 올라가 있으면 혈관 벽이 딱딱하게 경직이 되죠. 자, 막히고 진득해지게 되면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혈관 벽에 강력한 압력, 즉 망치로 때린 것 같은 강한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못은 뭘까요? 혈관을 찌릅니다. 혈관을 상하게 만들죠. 자, 어릴 때 우리가 단맛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이빨이 상한다고 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혈관 속에 필요 이상 높은 혈당은 찐득찐득해지는 혈액의 밀도를 올리게 되겠죠. 찌꺼기는 뭘까요? 들러붙어서 좁게 만들죠. 우리 배수관에 찌꺼기 많이 쌓이게 되면 흐르지를 못합니다.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이 상처 틈으로 여러가지 염증, 인자와 더불어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큰 역할하게 되죠. 이 찌꺼기가 달라붙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게 되죠.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더불어서 혈당과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있다 보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강력한 압력으로 혈관을 때리는 즉 고혈압, 망치와 같은 악순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치, 못, 찌꺼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3대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망치의 재료를 없애야 됩니다. 자, 망치의 가장 강력한 재료 중에 하나 뭘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고염식은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고혈압에 관한 세계적 건의를 인정받은 많은 기관들이 제염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 고혈압을 상당 부분 예방한다고 조언합니다. 소금이 이제 우리 혈관 속에 많아지게 되면 물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팽창되게 되겠죠. 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WHO 권장량이 하루 5g인데요. 우리 주변에는 그 2배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짠맛 음식 굉장히 선호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짠 입맛에서 싱거운 입맛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싱겁게 먹기가 중요하죠. 국물을 금지해야 되고요. 비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각종 염장류 음식을 줄여야 되겠죠. 외식을 좀 자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외식에는 아무래도 나트륨 섭취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해야 될 때는 단골집에서 조금 싱겁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각종 스낵류 및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또 멀리 두는 것도 필요해요. 꺼내기 힘든 곳에 비치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금의 어떤 사용량, 빈도가 줄어들겠죠. 소금치기에도 반식제, 반만 먹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이만큼을 쳤다고 한다면 반만 한번 쳐보십시오. 소금을 필수제에서 선택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예 소금을 다 쳐서 음식을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이 소금을 선택해서 칠 수 있게 만드는 소금 선택제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국물을 줄여야 된다고 했죠. 국물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만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해보시고요. 고혈압이 심하고 고혈압을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짠 반찬 같은 경우는 물에 헹궈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치나 깍두기, 나물 등을 헹궈 먹게 되면 이 자체가 싱거운 입맛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짠 입맛을 싱거운 입맛으로 바꿀 때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각성을 주고 피드백을 주는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 혈압을 올리는 망치 역할을 하는 가장 큰 게 뭘까요? 급한 성격과 화와 분노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과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아드레날린 가행 저항에 시달려 몸의 민감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급하지 않고 하루에 안 내리면, 특히 이제 하루에 내면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불안감, 그 후에 후회가 남죠. 그 자체가 혈압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부딪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욱더 갈등이 올라가고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잠시 벗어나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와서 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을 그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면 눈을 좀 감고 참을 인자 세 번을 그린 것. 그렇게 되면 금방 자기가 굉장히 화를 내려고 했던 상황 자체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또 신기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또 너무 맺히면 안 되겠죠.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혈관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성분들, 저는 이제 단백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몸속 전체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콜라겐은 이 진피증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수분의 어떤 흡수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죠. 근데 문제는 콜라겐은 25세 이후로 매년 1%씩 감소하고요. 폐경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콜라겐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 노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사람들을 보면 극단적인 편식이나 골고루된 영양 섭취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단백질의 어떤 중요한 성분이라고 했으니까요.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 골고루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요. 생선, 가금류, 계란, 그다음 비타민C가 이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타민C가 풍부한 신과일들, 베리류, 마늘, 녹색잎 채소, 각종 콩류, 토마토 등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족하다. 최근에 이제 모발의 어떤 굵기가 굉장히 약해지고 피부가 많이 주름살이 심해지면서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런 경우에는 콜라겐 제품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치는 혈당은 못입니다. 그래서 못은 효과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죠. 엉뚱한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해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혈당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식사법이죠.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채소, 단백질, 밥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식사의 비율을 탄수화물 1, 비탄수화물 2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만들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이 이렇게 당과 함께 많이 빠져나갑니다. 다음 당뇨 다시기 당뇨의 주된 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수가 심해지고 이거 자체가 혈액의 어떤 점도를 더 높여서 혈액을 더 찐득찐득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 8번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물을 2리터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소변색이 맑고 투명하게 놓일 때까지 수분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못을 혈당을 효과적으로 저장을 시켜서 필요할 때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혈당의 주요한 저장 창고인 간과 근육이 있는데요. 근육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팔굽혀기 하루에 300개, 손오복지 운동 하루에 300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동 전에 간단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너무 공복인 상태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이온음료와 물을 충분히 섭취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근육을 잘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그날 운동을 충분히 했다고 한다면 저녁에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만드는 재료로서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찌꺼기, 높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속에서 넘치는 콜레스테롤은 녹여야 되겠죠. 찌꺼기를 녹이기 위해서는 먼저 유산소 운동, 특히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유산소 운동이 뭐겠습니까? 걷기입니다. 하루에 7,000보 이상 걸어주시고요.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이제 조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태워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섬유질을 하루에 30g 이상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섬유 자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이고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자, 대표적인 음식, 생과일,
생채소, 생곡류 등 가열하지 않은 대부분의 식품에는 음식물이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게 하는 소화효소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섬유질과 소화효소에 일석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부추, 브로콜리, 우엉 등에는 식이섬유와 해독성분이 또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을 할 때도 흰 쌀밥뿐만 아니라 현미까지 충분하게 섞어서 복합탄수화물의 양을 유지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장내 유익균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종 어류라든지 식물성 기름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으로 높으신 분들은 적정한 이제 약물을 드시는 것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혈관에 상처를 주는 3대 주요 원인을 제압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습관을 잘 실천하시면서도 의사와 잘 협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거지만 자기가 약을 먹기 싫다고 해서 수치가 비정상인데 약을 먹고 있지 않으면 자기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합병증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발달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잘 조절하는 것은 약을 먹지 않고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건강에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잘 드시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고 본인의 어떤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정상으로 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약에 의존하는 것을 막아주고 점점 혈관이 노화되고 퇴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9가지 방법을 잘 실천하시면서 또 주치의와 잘 상의하면서 자신의 혈관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혈관 건강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한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